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 선물을 받았다. 가방을 받았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좌파단체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비대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관련된 인사들도 최근에 자, 이 영입된 인사들도 자, 여기 이 일정 부분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선물,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함정을 팔아놓고 여기 딱 걸려들도록 만들었다. 이게 공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아주 취재를 위한 취재의 그알 권리보다도 국민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많이 우위를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취재는 그야말로 불법이고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지금 이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니까, 자, 거기에 표를 받아야 하는 또이 좌파 단체나 또는 그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영입됐던 인사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음에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았어야 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줄리 논쟁이나 또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아주 심각한 걸 보입니다. 뭔가 어쨌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그게 유감이면 유감이다, 입장 표명을 해야, 그래야 그게 계속 공격을 빌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좌우 대립에서 미디어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사실 이 모든 것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입장 표명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근에 여권에서는 이 몰래 카메라 그리고 이 함정 취재 이 부분을 자, 이 지적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이 가진 저출생 공약 발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 여사 사과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해당 의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함정 몰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을 하면서 국민 시각에서 보면은 우려할 점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할 점이 있다. 자, 국민 시각에서 보면 우려할 점이 있다. 이게 어떤 시각인가? 지금은 좌파들은 계속해서 함정 팔아놓고 여기에 취재를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이게 우려할 시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해서 김건희에서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벌을 전제로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세다. 자, 김건희 여사의 줄리 논쟁도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줄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줄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정확하게 나와서 딱이 맥을 짚고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아주 수동적으로 또는 아주 말하자면은 소극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주장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위원장은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말입니다. 뭐 이게 정당이 폭이 넓으면 많은 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그래서 지금은 이 이념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좌파도 들어와서, 그래서 저기가 가만히 놓는 걸 막을 수 있다면 뭐 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영입 인사들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들의 입장이거니와 또 그들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사람들, 과거에 좌파단체에 있거나 또는 거기서 전향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국민께 납작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작 엎드려. 자, 이거를 보면 또 다른 목소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은,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 서울의 소리와 MBC가 보도한 걸 보는 함정 취재다. 이게 정말 심각한 가해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가해자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 MBC의 취재 윤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까? 김경률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양한 사람들, 즉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범죄 안에는 좌파도 있다, 우파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좌파도 있다, 우파도 있다. 아니면 자, 이 진보 뭐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자, 뭉뚱그려 설명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경기 수원에 출마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그런데 이 사과하면 쉽게 해결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보면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사과해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도 하고 또 이 세월호 관련해서 사과하니까 눈물이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퇴하라. 사퇴하는 방법 중에는 질서 있는 사퇴, 그리고 즉각 사퇴, 그러니까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을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물러나고 물러나니까 구속을 했습니다. 좌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좌파들의 목적은 사퇴가 목적이고 끌어내리는 게 목적인데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사과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라.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김건희 여사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좌파들의 주장에 편승해가지고 잘못됐다 요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 그들과 마찬가지로 선동당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 뭐 태블릿 PC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돈 10원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이 뭐가 국정농단이었을까? 자, 그렇다면 김정숙은 자, 이 문체부 장관이 가야 할 자리에 2천만 원대의 비용이 들 걸 4억 원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1억이 1억이 비행기를 타고 자, 인도 타지마할에 갔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여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흥분하지 않고 있나? 자, 김건희와 김정숙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무겁나? 누가 더 처벌을 받아야 해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명분론에만 빠져가지고 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정말 이중적인 잣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올백 같은 경우 함정이기는 했지만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정이긴 했지만, 함정이긴 했지만 이게 아니고 함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보면은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 당한 사람이 사과하라는 여의도 정치가 아닐까 하는 비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서울의 소리 함정 몰카 취재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가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알 권리를 앞세운 언론의 취재 정당성보다 상위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마녀사장이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여권 일각의 영부인 사과 요구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마저 외면한 비판이 나왔다. 오늘 자유일보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태를 두고 모든 언론이 경계해야 할 불법적인 함재 취재인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진 함정 촬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 보도로 간주하기 너무나 어렵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영부인의 격을 떨어뜨리게 연출을 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조작 실험을 한 위법 행위다. 자, 이게 오늘 MBC 제3노조의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미국의 미디어법을 보면 몰래 카메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에서 침입해서 취재하는 행위. 자, 이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취재도 개인이 프라이버시 침입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래도 뭐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 불법이고 취재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공격하는 세력들. 자,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전화 녹음을 해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부터 처음부터가 이렇게 욕을 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취재 방식이 너무나 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당에서도 함정 취재라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마녀사냥을 그대로 두는 행태. 자, 이 사기를 친 범죄자는 그대로 두고, 자, 사기 당한 사람을 단도대에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서 한쪽이 빠진 부분들이다. 한쪽이 빠진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야말로 명분론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 표를 생각해서, 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여기에 다 모아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 상대와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그걸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그거 누가 수긍을 할까?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정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명분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는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같아라고만 강조하다 보면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의도 정치에서 자, 한쪽을 강과해놔놓고 마구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여기서 조금 밀려가지고 자, 이게 사과하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물러가라. 자,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서야 할 대왕 아니고 자,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